아, 카라미지. 아. 피할 수 없는 패턴을 써서 죽었어요. 애초에 돌진공을 맞춰봐라 이거겠죠. 에. 괜찮아. 아르토리스보다 한 쉬워. 데미지 딜링을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측면에서 때린다고 해도 뭐. 양손 다 놓고 때리기는 좀 힘든데. 아, 귀찮게 할 때도 또. 왜안 맞아. 모자라단 말이다, 임마. 10개 해놓고 올까요? 이게 은근히 잘 나가주세요. 마법을 잘 나가주니까 괜찮네요. 또 아파. 화염이 불 데미지가 아니라 매직 데미지. 에스티에서 채우고 와야지. 어이가 없어.
짧은 게 있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면 굉장히 기네요. 아, 저렇게 멀리 올줄 몰랐다, 진짜. 그러니까 내 라곤이 쟤한테서 풀렸는데 맞았단 말이에요. 다른 건안 그런데. 다른 건내 라곤이 풀릴 정도면은 안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에이스 더 해서 갈까? 얘네 완전 지구전이니까. 그보다 그 목치기 어떻게 해결법 없나? 꼭 뒤로 해야 될까요?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다리 사이로 좀 파고들어 봅시다. 아,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몸통 박치기도 있고 이미. 다리 밑으로 갔을 때의 패턴을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아, 너 그냥 오라고. 아. 시간 잡아 먹지 마. 아, 씨. 나 이제 눈이 아픈 거 아네. 그냥 뛸 거야. 아, 또, 무서워요, 또. 이번에는 다리 밑으로 갑시다. 아, 그 목치기 때문에 진짜 짱이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제한번 저주죠. 빨간색으로 그냥 잡기 힘들고. 다리 밑으로 갔을 때 대처란 말이야. 그, 대처가 안 돼서 라고 하기에는 뭐야, 이 처음부터. 봐봐. 아이고. 아, 또 빨라, 또. 아, 진짜 뭐라고. 왜 이거 하려고. 막아서 죽었죠. 꼬리치기 안 합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아,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죠. 바닥 패턴 없나? 아, 진짜. 아이.
드래곤 웨폰 중에 유일하게 버프가 걸리는 칼이죠. 먹어보니까 괜찮아. 아, 오른쪽으로 피했어야 돼. 저런 거. 아무래도 정면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면에서 때리려고 하니까 제가 몸통 박치기 같은 거 하니까 다리 밑으로 가본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가네. 이번엔 가봐야지. 아, 절반이나 빼놨는데. 카라미단도 이렇게 시간을 뺏길 줄이야. 꼬리도 잘라놨는데. 아, 대박. 체력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한 방에 죽었네. 다리 밑으로 가봅시다. 맞아야 돼 이거. 아니 왜 맞아야 돼? 회피를 했거든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있고.
실수했다. 에이씨, 한 김에 쉽게 만들자. 실수했어. 왕자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성 먼저. 그냥 한 김에 불을 다 붙이자. 20개 갖고 와. 아까 뭐 10개 써서 반했는데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 어차피 마노스전에서도 필요하니까. 근데 마노스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노스는 그쵸. 중간 이후에 마법 타임이 딱 시작되면은 그냥 그걸 한 방에 맞고 죽느냐 버티냐의 차이니까. 아 맞아, 사망. 와, 봅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아마 만? 이게 만? 이게 8000인가? 5000? 만인가 이만인가? 만이겠지 설마. 만, 이만, 8천, 5만 8천, 6만 2천 정도? 얼마지? 10만. 야, 그만 안 잡았다 이렇게 되네. 잠깐만요. 레벨업 해놨죠. 귀찮으니까. 체력 36인데 4 하나 올려야 되는데 카라밋을 잡으면은 레벨업을 6만이니까 하나는 할 수 있고 카라밋을 잡는 걸로도 두 개를 할 수 있겠지. 체험적으로 그 다음에 그윈돌린을 잡을 생각인데 그윈돌린 잡으면 다 할 수 있겠지. 뭘 해야 되냐, 체력. 지구력. 아, 지구력은 여기서 엄청 날 것 같아.
설명하러 왔긴 한데. 하, 6 올린다고 뭐 엄청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 6이 아니라. 20 올라가는 거야? 20 올라가자. 6. 12밖에 안 돼. 12, 144에서 156 되는 거야. 체력이나 올리자. 올려보자. 이걸 올려보자. 체력이 무서운 것 같아. 아. 맞아, 카라미 사장님. 사공왕인. 아, 진짜, 이거. 아, 싫어, 진짜. 아, 이것도 없어. 아, 장난치. 얘가 특히 심해요, 걔보다. 하치는. 야, 패키는 굉장히 적어. 사람이 잡으러 다니지. 체력 얼마나 빠진 거야. 아, 혼돈이 돼가지고 그게 소용이 없어. 여기다 2000원 해버리자. 야, 왜 이면서 방향을 틀어? 아, 진짜. 힘이 없으려니까. 못 피했어? 아, 진짜 너무 많아. 몸이 없으려면 이렇게도 없네요. 아, 다 폈다고 생각했는데. 아, 뭐야? 주정을 했고요. 네.
때렸잖아. 아. 아, 한 대 아니네. 베스트 많이 도망가는 거 뭐, 폭탄 그런 거 같아.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야 돼. 정확하게 걱정은 오케이, 좋았어. 얘네 넓으면 일단 체력 회복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아스토리스에 비하면은 대부분 시키는 거고. 끝! 아! 한 시간 만에 끝나고 왔어. 3시간 아, 카라미트는 그러니까 파악은 돼 있던 녀석이었죠. 단지 이제 근접 공격으로 때릴 때 이거보다 더 센 무기로 때렸었으니까 예전엔 뭐. 사실 물량만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캐릭터가 아닌 게 빨 수 있으면 계속 체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적당했던 거죠. 와우, 목표가 있나? 미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저 얘네가 여기 우라실에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 마우스를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왕에 있었어도 이렇게 방치는 해놓진 않았어요.
뭐냐면 아직 그 누구야 오인슈타인도 살아있고 대적할 사람은 많이 있는데 같이 맞아야 되는 아 좋은 재미없구만 레벨업에서 왔어요 이거 뭐가 있더라? 좋았어요 이런 곳에 있어 아슬아슬하니까 20개나 했으니까 본의 아니게 해야 되는 거 없었는데 나가 내 손이 그럼 내 손이라고? 마법 왕국이라고 마법 방어가 세다 이건가? 아 진짜 기네 체험 체험 도구야 이 새끼 아 왜 이거 이거 하나뿐이야.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힘이 세? 체력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낙하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있는데 조용히 났죠. 열심히 했구만.
5,000이고, 얘 8,000이고, 5,000이겠죠? 가장 위에 거 쓰면 2,000 같은데. 어쨌습니까. 3,000이네. 아, 3,000을 누워서. 신앙을 36으로 만들어서 치유를 쓸 수 있다고. 지금은 못 쓰지만요.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아, 근데 마노스가 어려우면 저걸 먼저 해서 올 생각도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지,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 난 이게 필요했다고. 자, 저기에 안 좋은 애들이 많이 있어. 아, 얘는 진짜. 굉장히 좋은 마법이지만 지금 저한테는 쓰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길이 있고 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얘는 나를 못 보는구나. 못 보네요. 여기로 가면 인간성,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인간성이잖아. 비밀길이 있죠?
결계의 대형 방패. 별 쓸모가 없는 이벤트용 아이템일 뿐입니다. 지프를 구했고요. 별거 없고요. 던전을 다 털어놓은 다음에 마누스에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단발이 안 되겠죠. 뭐 인간성이야 많다. 인간성을 미친듯이 많이 주는데 인간성을 이렇게 많이 줄 것 같네. 참 신기하죠. 게임 인간성을 좀 구하기 힘들게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가 인간성 자체가 귀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구하기 쉽을까? 끝났나요? 뭐지 저거? 저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저게 어디지? 건너편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 마누스 쪽 넘어가서 나오는 아이템인가 보죠? 저것도 인간성인 걸로 아는데.
있더라. 이거였구나? 에이. 아, 원망이었구나. 블록 시어터 재밌는 게임입니다. 플스 이외에 모든 게 좀 다 있죠. PC랑 엑스박스에 나와 있는 게임이죠. 되게 재밌어요. 꼭 해보세요. 이 접대용으로 참 좋아요. 조카가 놀랐어. 너무 있어. 자, 다 아이템은 다 털어놨습니다. 그럼 일단 돌아가서 다음은 마노스에게 도전하기 위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